돌봄칠교실이라는 카페 아시죠?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돌봄칠교실 카페입니다. 여기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굳이 파워포인트 만들지 않고 이렇게 글씨를 좀 크게 써서 이거를 저의 칠판으로 썼었습니다. 그요 주소 17938요 주소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기 지금 손주 선생님께 부탁해서 줌 강의를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줌 강의 한 영상도 여기 올려 놓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동료 간의 갈등 해결편이다. 처음에는 이제 관리자와의 갈등을 이제 많이 겪으시겠지만, 오히려 관리자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얻으실 때가 좀 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동료들 간의 그 갈등도 이게 은근히 심각한 경우가 많고, 이게 또, 비단 교직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도 이 빌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빌런 팀장들이 이 화두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기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강의 자료가 이거예요. 저기 파워포인트를 하지 않고 제가 보여드리면 이해 되실 거예요. 거서가 어디 갔어? 있구나. 네. 이 영상은 지금 서로 동료 간의 갈등 해소에서 화해하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챗GPT로 저는 유료를 쓰고 있습니다. 챗GPT 4를 월 20달러 정도를 주고 3만 원 이하겠죠? 그거를 이렇게 넣으면 챗GPT가 만들어집니다. 교사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기분 좋은 악수를 나누는 두 30대 한국이란 말을 꼭 집어넣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나오면 좀 리얼리티가 떨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여기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적용력 여교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적용력 여교사요. 어때요? 이런 경우 공감되시나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이 말을 듣고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오빠나 남동생이 많은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평소에 언어 습관이라는 게 그대로 나와서 그냥 오빠들이 많으면 오빠한테 말로잖아요. 왜?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반말을 남교사들에게는 반말하고 여교사들에게는 어려워하는데 근데 좀뭐내손 깐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중간에 그 화면 조절 이런 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갈등 해결의 대원칙, 정말 좀 어이없으실 것 같은데 갈등 해결의 대원칙이 뭐냐면 이게 반말을 하면은 사실은 예의에 벗어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여교사에게 반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반말 안 하면 굳이 그것을 타내지 않고 그냥 못본척 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기분이 나쁜 때 어떻게 못본 척해? 자, 제가 중요한 오늘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이 바로 못본척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기술도 다 있나?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자, 못본 척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비단 못본척 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이 동료 간의 갈등 해결도 있지만, 실은 더큰 거는 아이들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 아이가 못난 행동을 할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못본척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다 있어? 지금 제가 여기 책을, 요 책,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책에는 무려 이못본척 하는 능력, 못본척 하는 솜씨, 이게 한 챕터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리더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그때 지적을 하면, 요즘 애들은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기분이 나빠요, 애들이. 그래서 그럴 때 피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그못본척 하는 것이 리더십의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비단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제가 좋아하는 책, 훈육 책이 있습니다. 학급경영이라는 훈육 책이 있는데, 원서예요. 그 책에도 못난 행동을 목격했을 때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바로 플랜드 이그노링. 의도적으로 못본척 한다는 거예요. 플랜드. 의도적으로 못본척 한다. 근데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상용 씨 아시죠? 이상용 씨가 그 인터뷰에서 노인 그 주말이면 할아버지들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상용 씨가 있어요. 이분이 100살 넘어서 사신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상용 씨도 어려움을 좀 겪으셨더라고요. 외국에 쫓겨나고 뭐 이런 도피하고.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100살 넘게 사신 할아버지한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주변에 할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이겨내고 오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할아버지가 이러시더랍니다. 냅뒀더니 다 뒤지대. 이러십니다. 냅뒀더니 다 뒤지대. 열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 사람들이 먼저 죽더라.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런 기술, 내둬, 그냥 내버려 둬. 그렇게 하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 모둠 활동을 시켰어요. 얘들아, 오늘 뭐 한다. 그러고 모둠 활동을 하는데,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빨리 시작하는 모둠이 있고 못 알아듣는 모둠이 있어요. 꼭 그렇죠? 딴짓하다가 딴짓하면 하고 못 알아듣는 ADHD 모둠이 있어. 자, 그럼 그럴 때 선생님은 잘하는 모둠에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못해서 딴짓하는 모둠에게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자, 채팅창에 한번 답을 써보실까요? 잘하는 모둠, 모르고 딴짓하는 모둠, 어디 먼저 가시겠습니까? 자, 답을 써보실까요? 딴짓하는 모둠, 못하는 모둠, 어려워하는 모둠, 못한, 예, 지금 한 90%가 못하는 모둠에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어느 반이든 못 알아듣고 늦게 출발하는 애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들이, 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잘하는 모둠만 골라서 찾아가요, 교실에. 그러면 가다가 옆에 뻔히, 아, 얘들아,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얘들아, 얘네들 봐라. 얘네들은 요런 아이디어를 냈네. 그렇게 해서 애들 전체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 하고 딴짓하는 애들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마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걔네들이 다가가면 그 잘하는 애들도 그 시간이 아깝게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걔네들을 살살 피해갑니다. 이렇게 잘 피해서 가가지고 잘하는 애들 작품의 특징을 꼭 집어서 이렇게 전체에게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거 봐 이거 괜찮지?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도미노 아시죠? 칭찬 도미노. 그 어차피 그 딴짓하고 이랬던 애들은 여전히 딴짓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아이들이 쭉 이게 80, 90%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바로 그렇게 지적을 알려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걔네들은 교과서 페이지가 어딘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쟤네들 왜 칭찬받지?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심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첫 번째 기술은 못본 척이다. 굉장히 이게 짧은 시간에 그 예시를 다들 수가 없는데 그 3월에 보면 이 어떤 애가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 녀석이 뭐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첫날 고등학교 담임할 때인데 고1짜리 아이가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럴 때도 역시 이 리더십의 첫 번째는 싹 모른 척 하는, 못본척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 녀석이 이제 학급의 흐름도 알았는지 그때 이제 귀걸이를 안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집에 갈때 종례 끝나고 그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 아무개가 종례신문 통해서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아무개가 귀걸이를 반가워해 하더라. 참 센스 있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역발상의 생활교육을 하면 애들하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자꾸 싸우고 싶어져요. 공감하세요? 만약에 애들이 밉고 자꾸 싸우고 싶다 그러면 아, 요즘 내가 우울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울을 풀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건 제가 끝부분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이 시작. 이건 진짜 나이가 연세 좀 50대 정도 되는 선생님이신가 봐요. 근데 나열인 부장이 이른다. 그래, 지금 못난 행동은 못본척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데 기분이 나빠. 개인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 못본척 해주기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채팅창에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모든 교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방학, 여름에 그 장마철에 창문 열어놨다, 또 깜빡하고 글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떤 교감, 저 그런 교감 선생님도 봤어요.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반, 몇 반, 어제 창문 안 닫혔습니다. 이렇게 메신저로 전교 그 교직원한테 띄우는 거야. 이게 리더십이야. 이건 찌질이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뭐,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이고, 그럼 지나가면서라도, 아이고, 어제 아무개 선생님 바빴나 봐. 내가 창문, 그문 열고, 창문 닫았어. 그래 봐봐. 어때요? 마음이. 미안한 마음 들잖아. 그러면,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창문을 닫겠죠? 그런 교장, 교감에게 원하듯이, 동료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놓치는 부분이어서 제가 10분 이상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 내가 기분이 상처를 받았어. 지금 아니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이 선생님들
제가 학부모 연수할 때도 그러는데, 이때는 화를 내야죠. 그죠? 화낼 때 화를 안 내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보로 알아요. 근데 화내는데 기술이 있어요. 화내는 기술 들어보셨나요? 바로 뭐냐? iMessage라는 거예요. iMessage. 이게, 예, 바로 이겁니다. 그 iMessage인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이메시지를 이렇게 연습하겠습니다. 근데 비폭력 대화는 네 문장인데 아이메시지는 세 문장이 좀 간단해요. 그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세 문장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이 뭐뭐하니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데요. 왜냐면 전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네. 이 부분 요세세 문장을 기억하시고 화났을 때 바로 그 표현을 쓰셔라. 그 선생님한테. 자, 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제가 상조의 총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어머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조의 총무가 비행기 타고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가겠죠. 그래서 제주도를 수업을 1, 2, 3, 4교시 올려붙이고 그리고 그냥 김포공항 가서 부랴부랴 해서 가서 도착해서 문상하고 겨우 바닷가 보면서 회도 못 먹어 뭐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냥 이 뭐지 전복 된장 전복 그거 한 그릇 먹고 부랴부랴 올라와서 그냥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어이 학년부장이란 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우 송수님 좋으셨겠네 어제 제주도 구경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확 비위가 상하잖아요. 저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아니, 비가 사는데 그냥 넘어가서 앉히자니 내 속병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존의 메신저로 이렇게 보냈어요. 부장님 실은 어제 수업 1, 2, 3, 4교시 하고, 김포공항 가서 문상하고 저녁밥 겨우 회도 한 그릇 못 먹고 와서 지금 아직 피로회복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고 서운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되는데 이분이 상당히 교직의 자긍심,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좀 그야말로 정색을 하고 아, 송 선생님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제가 경솔했습니다. 자중자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그일 이후로, 이분이 좀 스타일이, 뭐라 할까, 와일드한 스타일인데, 저한테 그 이후로 계속 조심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극적인 예로 드릴게요. 시어머니한테도 화를 낼수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 자,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려면 어떻게 하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 세 문장. 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네. 교장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죠. 근데 왜그 모양 그러지 말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훈련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게, 그리고 아침마다 애들에게 교실에 붙여놨어요. 네가 뭐뭐하니? 왜냐면,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걸 교실에 앞에다 아예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애들하고 조회 때한번 연습합니다. 자, 오늘은 친구한테 화내기. 네가 뭐뭐 시작. 네가 뭐뭐. 그 다음,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 돼.
화난다고 느닷없이 선생님한테 CX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교권 침해로 해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겪어요. 선생님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직접 대놓고 선생님한테 한 말은 아니더라도 선생님 귀에 들리면 기분 나쁜 거잖아. 우리가 평화적으로 화내는 법.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왜냐면 전. 내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면 전. 그렇게 해. 그러면 정확하게 너의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 그치? 네, 우리 아이 메시지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평화의 3단 어법이에요. 네, 평화의 3단 극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오시고, 이제 저장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나이 드시면서 매운 김치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못 소화, 매워서 못 드시니까 자꾸 며느리 탓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걸 김치를 이렇게 맵게 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김치가 맵지? 뭐, 어떻게 해도 뭐, 어머니께서 그 입맛에 맞지 않으시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아, 그게 꾀가 난 거예요. 아, 물김치를 사다 드려야 되겠다. 시장 가서. 물김치는 백김치. 예. 그거를 사다 드렸더니, 그땐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무슨 김치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침 밥상에, 홀시어머니 외며느리. 집사람이, 그때는 얼굴이 확 이렇게 굳더라고요. 근데, 전밥 먹다가 일촉즉발이다, 이거 긴장,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때 집사람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데요. 어머니, 제가 이거 좀 어머님 맵다고 하셔서 이 백김치 사러 시장을 세 군데나 갔어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까 봐 이렇게 사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참 몹시 속상하네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 집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지? 그런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오케이. 아유, 열심히, 채팅창에 열심히 공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유, 의욕이 뻔뻔. 자,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긴장 딱 하고, 어머니가, 평소에 안 하던 며느리가 안 하던 말을 하니까 눈이 커져. 근데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고 눈이 커져서 곰곰이 뭘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내 다시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아이메시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에도 통한다.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통하면 교장 선생님하고 안 통하겠어요. 네. 이거 연습하셔서 꼭그 화가 나실 때 화내지 말고 화난다고 말하세요. 그 센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교장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한테 따져 화내는 거야. 시작. 교감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근데 지금 이 기술이 아이메시지의 기술이 우리 애들한테도 그 습관이 돼야 돼요. 남편한테 화내는 거. 그래서 애들이 그래야 평화롭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이걸 습관처럼, 저는 한때 하루 20번 이걸 했어요. 발을정자로 써가면서. 왜? 이것이 우리 사회를 살리는. 학교에서, 집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어느 날, 아유, 아빠는 파일럿이야. 에이? 아빠가 왜 파일럿이냐?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 비행기 태워준다, 그러면 우리 딸이라고 못난 행동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때 못난 행동할 때못본척 해주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칭찬해주고 지금처럼 내가 네가 뭐뭐하니 뭐뭐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표현. 애가 대학교 들어가더니 외박을 하러 하고 왔어. 바로
얼마나 제가 열받겠어요. 그럴 때 아이메시지를 정확하게 썼죠.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예, 이것도 마찬가지.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iMessage를 ChatGPT한테 물어봤어요. ChatGPT에게 이 iMessage를 만약에 네 글자의 한자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ChatGPT가 정말 똑똑한 게 비공전감 이렇게 보였어요. 공격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전달한다. 이렇게 비공전감. 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iMessage를 사자성어로 비공전감. 네. 아, 재밌죠? 아, 이 ChatGPT 똑똑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보실까요? 젊은 부장교사가 나이 많은 내게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비폭력 대화 표현 소개 좀. 이렇게 ChatGPT에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자, 화면 보이시죠? 오케이? 네. 그랬더니 얘 비폭력 대화를 했을 때 우선 관찰, 감정. 제가 관찰하기로는 당신이 어떤 주제, 부장님이 저에게 어떤 주제를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조금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저는 서로 존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ChatGPT가 이렇게 비폭력 대화로 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거 우리 연습 필요해요. 우리 그동안 너무 그 거칠게 사는 거야. 예, 이제라도 iMessage가 서양에서는 50년 이상 된 소통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결과를 이렇게 물어봐. 그때 예, 비폭력 대화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여기 나오잖아. 그럼 연습해. 예, 연습하셔가지고 뭐 가서 말씀 나누든지 아니면 뭐 카톡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교사를 평가하는 시작. 네. 같은, 제가 몇몇 고등학교 있을 때인가? 교원평가 중에 애들보다도 점수가, 교사평가가 애들보다도 점수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제가 예, 갈등의 결, 이때, 이건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장께 담당자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교사평가가, 일반 학생들 평가보다 더 낮게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근데 이 그러면서 연구하면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을 올해는 내 동료 평가자에 넣지 말아달라. 그릇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많이 놀라더라고요.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점수가 정상적으로 나왔던 네, 갈등을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 오케이. 다음. 첫 번째,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은 부서의 시작. 부서의 부장님이 하지 않고 부서 일을 부원인 저에게 넘길 때, 그안에서 무슨 책임을 지지 않을 거면,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웃기는 건데 뭐냐면, 그 부장, 부장 직무명세표를 학교의 그 직무명세표를 보면 아직도 부장의 직무명세가 딱 한 줄인 사람들이 있어요. 업무총괄 이렇게. 그럼 업무총괄이라고 해놓으면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부장을 로또로 하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이건 삼류행정입니다. 여기 지금 제 요거 2012년도 제가 생활지도 부장 할때 생활지도 부장의 그 직무 명세표를 이렇게 했어요. 운영 계획 수립 추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다음에 아버지 교실 위기 학생 학부모 연수 교직원 연수 생활지도부 재반 규정 관리 당연히 해야죠. 부장이 학교폭력 예방제도 계획 수립 추진 특별교육 이게 지금 몇 개야 도대체? 요거 이럴 때 이제 좋은 방법은 학년 말에 그걸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부장님들한테 좀 보내주시면 여기 인터넷 주소 16766요 주소를 보내주시면 갈등 해결에 관한 연수를 들었는데 이런 그 요즘 질문 요즘 선생님들의 갈등은 이런 문제랍니다 하고 넌지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퇴생 추수지도 이런 거를 그냥 업무 총괄이라고 한 문장으로 때려 넣으면 안 된다. 자, 다음 자신의 시작. 자신의 개원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겉으로만 공감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친분이 있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아무나 팀장이야. 아무나 부장이고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래머 7년 되니까 아빠가 저 팀장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팀장 됐냐?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에도 리더십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네가 공부해야 된다.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근데 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너 혼자 열심히 하는 때가 지났다는 의미다. 제가 늘 그럽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20대에 쓰는 말이지, 30대에 들어가면 열심이란 말은 자꾸 잊어버려야 된다. 그건 같이 잘해야 된다, 잘. 제가 아들에게도 그랬더니, 얘가 팀장에 관해서 유튜브가 워낙 참 방대한 양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들 회식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팀의 팀원이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아, 저도 팀장님 밑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부장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책 자체가 없어요. 없어서 그냥 조직론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직론, 그 조직론 등을 보면서 제가 부장교사의 역할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6277, 요거를 제가 채팅창에 드릴 테니까,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제 부장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냥 부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요 주소를 부장님에게 슥 던져보세요. 그리고 저는 부장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 역량의 50% 이상은 교직원 연수에 쓴다. 그래야 학교가 평화가 오죠. 그냥 더군다나 생활지도 그 당시 학교폭력 막그 법안 강화돼가지고 막 혼란이 올 때인데 여기 잘 부장교사 역할 잘 보시고 그냥 툭 던져보세요. 뭐, 못 알아듣고 뭐, 그러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네, 다음, 관리자들과 두 번째 문장까지 했습니다. 시작. 관리자들과 대담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내가 먼저 주면 왜 자신의 문제 설명을 뉘앙스로 받는지. 다행히 관리자에게. 아. 여기
이게 지금 이런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걸본 적이 없다. 동교과인데 자신의 잘못은 작게 말하거나 지나치고 내 잘못은 큰 소리로 다 듣게 얘기하고. 이게 이거는 동료 교사도 그렇고요. 교장 교감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가 약하다?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심은 세지. 내 자존감.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그 적당한 그런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바로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자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따지기 지존이야, 따지기. 그냥 뭐, 동교과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해서 고등학교는 수학과가 많잖아요. 그냥 10분 가까이 되실 텐데, 10분 중에 9분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분은 끝까지 이걸 우기시더라고. 그 정도로.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나? 우울의 냄새를 봐야 돼요. 이분이 그렇게, 9명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지, 뭘. 근데 그걸 끝까지 고집을 부린단 말이죠. 이것도 정답이 돼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 기술이 진짜 기술인데 뭐냐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존감이 약한 거거든요, 이게. 교장, 교감이 자존감이 약하면 공격하면은 더 위축되고 더 찌질한 행동을 해요. 공감하세요? 우쭈쭈 해야 돼, 우쭈쭈. 나이 들수록 더 우쭈쭈 해줘야 돼.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맨날 찌질하게 이러시다가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근데, 자, 칭찬의 효과는 나이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아무 관계 없다. 1번, 칭찬의 효과는 나이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2번, 아무 관계 없다. 3번. 자, 채팅창에 써보실까요? 1번과 3번이 비슷해. 3번 아무 관계 없다? 아하. 출제 의도를 보셔야지. 아유, 재밌다. 특히 자존감이 약한 분들한테는 칭찬이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우쭈쭈를, 근데 이게 아부하고 이게 맞아떨어지지, 이게 아부인지 칭찬과 격려인지 이게 헷갈리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자양고등학교에서 3월 4일 날 이제 선후배 간에 상견례라는데, 눈이 오고 운동량이 질어가지고 애들이 막 신발이 다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날 상견례 인사말을 한 2분 만에 끝내셨어요. 2분?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장에서 막 박수를 쳤어. 근데 애들은 그걸 한 10분은 할줄 알았는데 2분 만에 끝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반가워, 고맙고 반가워, 박수 쳤거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당황하시더라고. 뭐 하는 행동들이야. 그리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야. 그래서 사태 파악이 안 되신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교장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운동장에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한 10분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불과 2분 만에 끝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박수 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더 중요한 거, 그일 이후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오케이. 네, 짧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칭찬의 효과는 나이와 비례한다. 아무 관계 없다. 어떠세요? 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네. 그 뒤로도 그분이 저를 뒤통수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 그 치유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혼 가정의 자녀가 선생님이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준다고 해주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얘는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 까칠해? 응?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의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우울의 깊이를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애는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나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버렸잖아. 당신도 나 사랑한다고 도와준다고 그러고 나한테서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것이 겁이 나요. 그래서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과정. 그리고 나 만나서 1년 만에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 사람의 우울의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참 이게 지금 중간이라 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상한 짓 하는 동료들은 100%몇 프로? 100% 우울이에요. 예, 제 경험이 35년 동안 교직에 있어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면목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 하다가 학교 안에서 갈등 해결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학교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학교를 뜨려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중학교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목고등학교 있다가 천호중학교로 간 겁니다.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런데 나중에서 알고 있어요. 그때 나를 공격했던 그 친구.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몇 번을 전화했는데 제가 안 받았지. 그다음 세 번인가 와서 에이 몇달 지나고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 선생님 사실은 집안에 여차여차한 일이 있고 저는 제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정도면 우울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잘 참고 내가 뜨길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공격을 받을 때 그냥 좀 상처 받으시고 내가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복 받으실 거다. 근데 때린 놈은 공격한 놈은 불편하지만 맞은 사람은 괜찮아. 시간 지나면 아물거든요. 네. 질문 참 좋죠? 네. 아, 요건 비교적 쉬운 얘기인데 자, 여기 동일학년 시작. 동일학년 지도교사와 교수학습평가방법의 3. 했을 때 출제 방향은 연결되는 부분.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교수 학습법은 다를 수 있어요.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초등 선생님하고 중등 선생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초등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협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축이 뭐예요?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그런데 중등에서 선생님들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둘다 교과용 도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얘는 교사용 지도서는 법적인 지위가 있어요. 왜? 그게 있어야 이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제 관련한 협의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